27일 열린 미국 지식재산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 심판 제도와 필수 전략, 미국 특허 소송의 전략과 동향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미국 특허청 특허 심판 원장을 역임한 마이크 플레밍 판사와 앤드루 정 특허 변호사가 강사로 출연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여 명이 참석해 특허와 지적 재산권 관련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를 침해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 한인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기업 차원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전달하려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특허청은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해 코츠라 LA 무역관에 IP 데스크를 설치하고 이곳에서는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 2명에 상주하면서 온라인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상표권과 미국 세관의 지적 재산권 등기 등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허 분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세계 특허의 중심 국가로 특허 침해 소송도 매해 수천 건씩 발생해 국제 특허 분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